안녕하세요. 효심이의 심쿵탁구의 심심입니다. 오늘은 백서브 2탄 백 회전서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심쿵! 백핸드 빠른 회전 서브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1탄에서 기본 백서브 스윙을 배우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빠른 회전 서브를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빠른 회전 서브는 처음에 1탄에서 배웠던 기본 백서브의 스윙을 배우셨죠. 이게 약간 팔꿈치를 축으로 밑쪽으로 돌아가면서 옆으로 이렇게 뺐거든요. 이렇게 뺐다면 이번에는 백 회전 서브 빠른 서브이기 때문에 각을 이번에는 세운 상태에서 절대 밑으로 숙이면서 내리지 않고 안으로 말아 넣은 상태에서 그대로 밀면서 앞쪽으로 이런 느낌으로 밀어주면서 회전을 주는 그런 느낌으로 빠르게 넣는 서브입니다. 방법으로는요, 우선 빠른 서브이기 때문에 탁구대에 좀 가까이 서주시고 탁구대에서 다리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대각선으로 서주시면 될 것 같고요. 탁구대 바로 뒤에 공을 놔주시는 게 빠른 서브를 넣을 때는 좀 유리할 것 같아요. 너무 멀면 바운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가깝게 손을 놓고, 그리고 백서브 같은 경우는 동작이 좀 작거든요. 서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공을 이렇게 높게 던지면 시간이 좀 막 남아서 좋은 서브를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딱 던져서 한 16cm 정도만 딱 던져서 손을 치운다 이런 느낌으로 던져주시고, 바로 백스윙을 하고 스윙을 빼면서 바로 빠르게 넣는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좀 짧은 시간 안에 좋은 서브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아까 영상에서 보면 대각선과 직선 이렇게 양쪽을 다 넣었어요. 그 방법으로는 대각선으로 넣을 때는 똑같이 중심을 넣었다가 반대쪽 발을 앞으로 딛고 상체까지 앞을 본 상태에서 쭉 뽑듯이 넣었고요. 직선 코스로 넣었을 땐 폼은 똑같은데 여기서 달라지는 게 공을 던지고 스윙을 뺐다가 다리는 앞으로 나왔는데 아직 요 상체는 나오지 않고 안으로 말아 넣은 상태에서 임팩트를 하고 늦게 몸을 빼내는 이런 느낌으로 넣으시면 같은 폼으로 양쪽으로 빠르게 넣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동호회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 크로스 같은 경우는 공을 던져서, 크로스는 넓기 때문에 그냥 쭉 뽑는데,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에서 촥 뽑아내는 걸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팔을 앞으로 이렇게 밀거나 팔꿈치를 옆으로 이렇게 빼면서 이렇게 넣으시거든요. 보이기도 많이 보이고 속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별로 좋지 않고 같은 폼에서 양 사이드로 넣을 수 있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빠른 서브를 넣을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상체 움직임인데요. 한번 보세요. 상체 움직임이 내가 이렇게 자세를 잡았어요. 그럼 여기서 상체가 이렇게 위로 들리거나 쓰거나 뒤로 나가거나 하지 않게 꼭 이렇게 잡아놓고 다리만 바꿔준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공이 이렇게 오버미스가 되거나 뜨거나 이런 걸 좀 방지할 수 있는데, 보통 넣다 보면은 이 다리에 따라서 몸이 이렇게 같이 움직여요. 그러면서 바운드가 크게 생기고 저쪽에서 오버미스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를 조금 주의하면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서브를 상대가 이제 빠르게 잘 넣는다. 그러면 이제 어느 코스로는지 저희가 또 예측을 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요? 네. 자, 여기 라켓이 있고 여기 라켓이 있어요. 똑같이 여기서 이제 백서브를 넣으려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기 대각선으로 넣을 때는 이렇게 맞추면서 요 빨간 쪽은 라켓 쪽에 약간 옆쪽에 맞게 되어 있고요. 직선으로 넣을 때는 내 앞에 이 예, 검은 요 라바 있는 쪽에 맞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측을 하고 리시브를 하는 상황에서는 상대가 빼서 어느 쪽에 맞추는지를 보고도 코스를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걸 생각하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 좋은 자세로 제일 많이 하시는 거는 다리 중심 이동을 하지 못하고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넣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중심을 제대로 이렇게 한쪽으로 넣어주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자, 라켓 들은 쪽으로 이렇게 중심을 놓잖아요. 그래서 이쪽 발이 떨어질 수 있게끔 중심을 완전히 넣어주고 공을 던지면서 이렇게 이쪽 다리가 살짝 들려줘야 다리를 딛고 힘을 실어서 좋은 서브를 넣을 수가 있는데 중심을 그냥 처음부터 반대쪽에다 놓고 끝까지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일단 몸이 테이블에서 너무 멀기 때문에 빠른 서브가 들어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바운드도 높게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걸 좀 어려워하시는데도 제가 이제 지도를 할 때는 꼭 이걸 시키는데 중심을 라켓 드는 쪽에 넣고 공을 띄울 때 발을 떨어질 수 있게끔 해주고 다리를 임팩트랑 비슷하게 따닥 정도로 이렇게 잡고 연습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예, 여러 가지 서브를 되게 고급지게 좋은 서브를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중심 이동하는 거 신경 써서 넣으시고 상체가 이렇게 흔들리거나 위로 뜨지 않게 신경 써주시고 팔꿈치를 이렇게 자꾸 빼지 마시고요. 팔꿈치를 측으로 나머지를 돌려서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조금 좋은 서브를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세요.
만나면 후회 많이.